한적한 농촌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 단 3개월 리모델링에서 갖게 된 여유. 아기자기한 먹과 시골의 낭만이 살아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정겨운 새소리와 청량감 있는 공기. 기분마저 상쾌하고 풋풋해집니다. 마이맨션을 찾아 떠나는 유혜정 리포터의 발걸음. 오늘도 경쾌합니다. 오늘은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왔는데요. 바로 이 농가주택에서 제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지금 구경하러 가볼게요. 예쁜 우체통이 반기는 오늘의 마이맨션.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촌 2년 차인 박미라 씨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귀촌을 결심했다는 주인공. 전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배우다 드디어 1년 전 30년 넘는 농가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했습니다. 대지면적 719제곱미터에 연면적 73제곱미터로 거실, 방 2개, 주방, 욕실 2개, 음악실과 다락방이 있고요. 전실과 보조 주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와! 우와, 여기 되게 예뻐요, 공간이. 우와! 여긴 전실이에요. 아, 햇빛 착 들어오네요. 네.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기존 집 구조를 그대로 방 두 개 있는 거 살리고 주방 위치도 그대로 하고 여기는 드레스룸이고 이쪽으로 화장실을 하나 더 내면서 파우더룸 겸 또 절로 가면 선생님 부엌이 나오거든요? 네. 이 식탁도 너무 귀여워요. 네. 주방이 폭이 이렇게 좁아서 이걸 그대로 활용하자니 4인 식탁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서 남편하고 요 폭 사이즈에 맞춰서 식탁을 만들었어요.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야. 여기는 보조 주방인데요. 주방이 작다 보니까 조금 보조 주방 폭을 넓혀서 여기서도 주방 역할을 내내 할 수 있죠. 또 김장 같은 거 담글 때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타일도 그렇고 이런 아기자기한 느낌이 북유럽풍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예쁜 공간이네요. 그다음에 또 어디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재밌는 공간 보여드릴게요. 어떤 공간이길래? 어머! 와, 이건 또 어떤 공간이에요? 이게 음악실입니다. 와, 드럼도 있고 노래방 기계까지. 완전 비밀의 공간인데요? 네.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다락을 올리고 싶어서 반은 다락으로 올리고 거실 부분은 좀 층고를 높이 했어요. 아, 올라가서 구경해봐요. 네. 우와! 다락방이에요? 예, 여기는 다락방이에요. 저희가 휴식도 취하고 책도 읽고 뭐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기자기해요. 자재를 사서 직접 만든 울타리에 앙증맞은 손바닥 텃밭까지 소박하고 부담 없는 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참 고요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네. 충주에 원래 연고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남편이나 저나 전혀 연고지는 아니었는데 귀촌을 생각하면서 어디 여행 가면 그 지역을 한 번씩 둘러보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 매물이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느낌이 좀 괜찮은 거예요. 동네 느낌도 괜찮고 집을 딱 왔는데 집 위치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햇볕도 잘 들고. 네. 그래서 남편하고
마음에 든다. 그럼 농가 주택을 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신 거예요? 집은 좀 작았으면 좋겠고 대신 정원은 조금 컸으면 좋겠어서. 근데 이 집의 느낌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기본 구조는 살리고 거기에 외벽을 조금 보강해서요. 그리고 다락을 조금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직접 그린 설계도를 내밀며 시작한 리모델링. 구조가 마음에 들어 기본 골조는 살렸지만 대수선이 필요했는데요. 지역 업체를 선정해 경비 절감과 작업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자는 주의지만 단열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뜻함과 편리함을 꽉 잡은 집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농가주택을 개조하면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히려 재밌었던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점이 힘들고 좀 재밌으셨어요? 제가 서울집 화장실 타일을 직접 깔아본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요? 엄청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걸 잘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네. 그 현관 타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자. 그리고 이 집 밑에 이 고벽 타일도 우리가 하자 해서 남편은 하기 싫다는 거 제가 웃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전문가들이 해야지 사실 어줍지 않은 아마추어들은 바닥 타일은 괜찮은데요. 세로로 벽 타일은 도전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하다가 안 돼서 전문가 불렀거든요. 결국은 돈을 써서 네. 얻은 경험이에요. 어렵게 셀프 인테리어에 성공한 현관 바닥 타일. 수평을 제대로 못 맞춰 아예 타일을 깨트려서 시공했답니다. 감쪽같죠? 또 하나의 아쉬움은 바로 이 미니 화덕. 조금만 저런 불때는 화덕만 생각을 했지 좀 큰 나무 이런 거 태우고 할 화덕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정원을 관리를 하다 보면 나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나무에서 전지를 하면요, 그 상상 이상의 나뭇가지들이 그 장작이 쌓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원주택이니까 화덕이 있으면 뭔가 로망적인 것만 현실을 이렇게 실현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더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기도 했네요. 앞으로도 조금씩 고치고 업그레이드해서 살기 편리한 집을 만들 거랍니다. 자,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 다락방을 구경해 볼까요? 주인공의 안목과 손재주가 돋보이는 공간인데요. 조명과 가구도 신경 써서 고르고 취미로 배워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창가에 쪼르륵 배치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이 가구들이 하나하나 색감도 있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직접 다 이렇게 가구도 배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또 고르시기도 하고 만드시기도 하고 맞죠? 예, 전에 가구 공방에서 가구를 조금 만들어봤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상판 같은 경우도 원래 원목이 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 다리만 구해서 했고 이런 것도 상판만 있으면 밑에 철제다리 사는 거는 쉽거든요. 드릴로 받기만 하면 금방 뚝딱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저 지금 계속 놀라고 있잖아요. 센스가 또 있으시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물론 가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이렇게 돋보이는 게 많아요. 이런 것도 직접 하시나요? 소품 곳곳에 이렇게 배치하는 거, 인테리어 이런 거는 다 제가 직접 했죠. 그럼 저희가 뭐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봄이고 한데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액자 그림을 리폼을 하나 하려고 봄이니까 핑크색으로 하나 하려고 생각해둔 게 있는데 지금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저 완전 좋죠. 저 배워볼래요. 시골집에도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주인공. 예, 이거는 기본 유화 그림 캔버스였는데요. 이것도 제가 재활용으로 적당한 천을 겨울에 초록 느낌 나라고 이렇게 이파리 있는 그림을 더 씌운 거거든요. 정말 보니까 이렇게 뒤에 보니까 예. 이렇게 돌려볼까요?
원래 이렇게 유화 그림이 있었던 네, 거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건데, 지금도 봄이니까 네. 예쁜 핑크색으로 재활용을 또 해볼게요. 준비물은 캔버스 틀, 천, 타전기. 와 예쁘다. 그죠? 네. 동네마다 있는 천원샵 이런 데서. 그죠. 다 있고 막 이런. 네, 네. 5,000원에 제가 이렇게 나온 커튼을 산 건데요. 오. 이런 식으로 재활용해서 써도 네. 되고 뭐 어디 가림막으로 해도 아. 되고. 가성비 만점 그림 액자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캔버스 틀 위에 천을 놓고 타전기로 고정하기만 하면 끝. 여기서 천이 울지 않게 팽팽하게 당기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우와, 정말 1분도 안 걸리네요. 오! 괜찮아. 세워 볼까요? 네. 와. 예, 약간 정중앙은 안 됐는데 조금 삐딱하긴 하네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게 또 하나의 예. 멋으로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적은 돈으로 생활 속 멋내는 법을 아는 주인공. 그녀의 전원 생활은 소박하지만 속은 알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 좋은 봄. 올 봄에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힐링 정원에서 여유를 좀 누려볼 생각입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집은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뭐 인생관까지도 그 집에 가면은 다 이렇게 느껴지고 이래서 집은 그냥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선생님 같다.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세련되고 센스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아우,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정이가 드릴 게 있어요, 선생님. 기대하세요. 네. 하트를 드릴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새 집을 짓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쳐 짓는 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낡은 농가의 재탄생,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원생활의 여유를 누리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손으로 꾸민 농가주택, 마이 멘션. 잠깐만 우리 이제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 멘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